기준을 정확히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모든 선수들한테 시간을 조금 다 할애해서 줘야 되겠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3백에 있는 선수들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줬고요. 3백과 4백에 운용할 때 우리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가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가 좀 보이지 않게 탈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.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. 탈락의 기준은 사실은 뭐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전술을 들고 나가는 따라서 그 선수의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 검토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코칭스태프 회의가 끝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 선수한테도 마찬가지고 언론사에 다 통보해 줄 것입니다. 사실 뭐 패배했기 때문에 잘된 부분보다는 훨씬 못된 부분이 훨씬 많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중원에서 빠르게 카운터택 나갈 때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았고, 실질적으로 스웨덴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하고 완전한 찬스에서 만약에 그게 골을 넣었으면 분위기를 우리 쪽에 먼저 끌고 와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줬을 텐데, 그런 우리가 잘 문제에서 잘 만들고도 못 넣었던 부분, 아쉬웠던 부분,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더 완벽하게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도 좀 스웨덴한테 스웨덴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실질적으로 오늘 마지막 국내에서 평가전이 있고 또 출정식을 겸했고, 또 기성용 선수가 100경기 센츄럴 클럽에도 가입하는 경기에서 모두가 좀더 좋은 분위기 가자고 선수들이나 저 또한 얘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실수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패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상 미팅을 가지고 선수들 개개인 팀 전체적인 조직력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. 선수들이 분위기가 가라앉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이 짚고 넘어가고, 그걸 또 개선해야만이 우리가 오스트리아 가서 준비하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또잘 준비하면 러시아 입성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선수들이 힘들 수 있는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더 인지시키고 팀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분위기 반전을 시키겠습니다. 오늘 평가전에서 패하면서 우리 팬들이나 국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좀더 사랑으로 좀 감사 주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